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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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마스크는 내가 잠깐 적응될 때까지.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여기 좀 앉으실래요? 네. 어, 진짜 나는 좀 할리퀸 느낌이야. 할리퀸. 할리퀸? 할리퀸. 일단은 그래요. 그 폴란드 분이시죠? 네, 맞아요. 어. 마스크는 좀 적응이 되면은 그때 할게. 할리퀸이 그 누구지? 배우가? 뭐 이름이 뭐지? 어... 민우연우 강훈 임식혜. 레반도프스키 발롱도르 어디 갔어요, 누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내가 한국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 할리퀸 네임. 할리퀸? 나 뭐야? 마구로비. 아, 마구로비 알아요, 마구로비? 네네네. 어, 마구로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프리카. 누구냐면은, 일단 방송을 좀 하셔요, 방송을 아프리카. 합방은 좀, NS 합동 방송 처음이죠? 네. 너보다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내 마이크 좀 가까이 해야겠다. 아, 5분 정도 있다가 NS 아기 남수님 쉽게 지도 연계국 오면서 뭘 천천히 해. 조용히 하라고. 저 일단 님 쉽게 Do you know 박광호? 아, 네, 나 시작했어요 이미. 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하니문에오 물결표님 쉽게 이가 외국인이세요. 아, 저 줄여야 되겠다. 아, 싸발놈들. 굽는 치킨 피자 님 쉽게 꺼놓게 좀 할까? 일단 저 아, 저를 아세요? 모르죠? 처음 봤죠? 오늘 오늘 네 실제로 처음 봐요. 네. 어때? 처음 보니까 뭐 한 뭐 어 아 내가 다 알아듣 어느 네, 정도 알아듣는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았지? 잘 생겼어? 못 생겼어? 나빼든? 비밀? 아, 불편 이런 식이구나. 어. 어때 어느 어때 느낌이 첫 느낌이 어때? 일단 친절해요. 친절하다고? 네. 아니 외관 뭐 얼굴 페이스로. 페이스로? 뭐 친절하게 생겼어? 첫 인상. 여우 페이스. 어? 여우? 아 여우 닮았다고? 네. 아 여우. 아 내가 사막 여우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어, 아 들었어요? 됐지? 네. 그렇지. 근데 이거 외국에서 초현듯이에요. 외국에서 뭐? 여우 닮았다고요. 초현듯이에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어? 초현듯이에요. 좋은 뜻? 네. 아, 한국에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외국에. 좋은 뜻이지. 너 여우 닮았어. 네. 좋은 뜻. 여우는 이쁘니까. 그지. 얘들 알았어. 채팅 좀 살살 쳐봐. 알았어. 어지럽다. 여기도 다 어지러워. 니들 왜 이렇게 흥분해서 채팅 쳐. 뭐 잘못 크게 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 일단 방송을 한 지 얼마 됐는지 물어볼게. 네, 저 뭐 한 달쯤? 한 달쯤? 한 달 전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나 이제 근데 좀 알았어. 외국인이 오면은 네. 내가 지레 겁먹는 거 같아. 아까 내 노래 들었어? 네. 반말해도 되지? 네. 어. 돼요, 돼요. 내가 겁먹고 내가 먼저 떨면서 얘기하는 거 같아. 그렇구나. 내 노래 들었 어땠어? 괜찮아요. 괜찮아? 네. 넌 다 긍정적이구나. 어. 일단 한 달 정도 됐고. 맞아요. 뭐 텍스트로 치면서 해야 돼. 저 이해해 주세요. 아, 이해하지. 호구 조사를 한번 해볼게. 아, 이뻐서 그럴 수도 있어. 나이가 몇 살이야? 전 23살 한국 나이로. 23살? 네, 95년생. 근데 이게 방송명이 조이 팩토리잖아. 아, 마스크? 어, 괜찮아 이제? 안 떨려? 괜찮아요. 저거? 뒤로 돌아서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돌아서 마스크 네. 딱 하고 내 앞 돌아달라면 돌리는 거야. 알았지? 나 근데 나도 안 봤어 지금. 준비 하셨어요? 나들? 잠깐만. 아, 예, 오케이. 지금 해보세요. 아, 나 먼저 볼라 그랬는데. 맞아? 어, 나 먼저 볼라 네. 그랬네. 와. 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인형 아니야 진짜? 와. 아니 사람 맞아? 아,
아, 다시 한번 반가워. 반가워요. 이거 주고 이거 주고. 네. 채팅창에서 한국말 채팅 보지 한글 네. 알지 알아? 알아요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보여? 엘프. 엘프. 존이. 네. 근데 맨날 듣던 말이지 지겹지.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뭐 성용한 거짓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인 아니에요? 것 같다고? 네. 그렇게 느껴요. 거짓말 아니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너가 폴란드에서는 이제 평균이야? 외모가? 모르겠어요. 못생긴 편이야? 그냥 뭐 어떤 보통? 와 나 폴란드로 간다. 그러면. 네 가세요. 아 폴란드 가야 되겠다 진짜. 키가 좀 작고 그리고 폴란드 남자들이 약간 좀 더 섹시한 스타일 좋아서 아, 보통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너는 그럼 섹시한 스타일이 아니야? 약간? 되게 섹시하게 생겼는데? 진짜? 아 좋아하는구나. 아 평균이 항상 귀여워 귀여워 들었어서. 아 거기서? 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름 뭐야 이름? 빅토리아. 이름이 빅토리아야? 네. 그래서 토리. 빅토리아. 아 그래서 짧게. 토리. 아 토리. 짧게. 오케이. 네. 아 빅토리아. 뭐 이름 개간지네. 아 이름 멋있다고. 맞아요. 이름 멋있어. 나이. 뜻이 승리? 빅토리. 어? 승리. 아 승리한다? 어 그 정도는 알아 나도. 어, 내 이름은 난 남순. 남순.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아니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방송하면서 봤어? 아니면은 나를 고등 알아... 학교 때 봤어요. 아 그래? 몇 살인데 지금? 지금 23살. 23살? 네. 고등학교 때 나 봄? 4년, 3년 전? 아, 나 봄. 그때 좀 봤어요. 아. 아프리카. 그러면은 그때 뭐 봤어? 그 당시에? 17년도면은 그냥 이거 쳐보고 그 나 뭐 하는 거 봤어? 그냥 먹방? 먹방? 그리고 다른 분이랑 같이 있는 거? 어 맞아 맞아 맞아. 네. 아니 뭐 요가쇼 아니 17년도에 내가 뭐 했지? 와 17년도에 내가 만났으면 대박이었겠다. 요가 하는 거 봤어 요가? 요가? 어. 아 아니요. 안 봤어? 네. 어 왜 무서워해? 아니야 요가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야. 어. 자. 아 그런 하지 마. 자, 그러면은 지금 23살이면 내 나이 알아? 33살? 33살?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10살. 네. 10살 차이. 어때? 좀 95년생 89. 95. 어때 어때? 뭐 어때요 그냥? 아니 어떠냐고 10살 차이면은. 안 느껴요. 안 그렇게 안 네. 느껴지지? 그래 마, 봐봐 뭐 삼촌이야. 오빠지 오빠? 오빠. 네 삼촌 아니에요 삼촌은요. 오빠 그... 알아서 힘낼게. 그.. 나 오빠 아니.. 오빠.. 아저씨는 아니지. 내가 더 얼어버리네. 키는 그러면 몇이길? 지금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 네. 뭐, 키가 몇인데? 작아요. 몇인데? 네. 아,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돼. 160. 160? 네. 160쯤. 그럼 나랑 이렇게 뭐.. 이게.. 남수님.. 나는 180. 180. 180? 그러면 나.. 진짜요? 어? 넌 진짜야? 너 일로 와봐. 한국에서 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좋아요? 키? 어, 야 뭐라고 뭐라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좀 거짓말하는 거 좋아요? 키? 아 한국 키? 아 키 거짓말하는 거? 네. 아 근데 그건 전 세계 좀 심해요. 아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폴란드에서 이 정도. 아 그 정도 안 해? 네 한국에서 3cm? 오케이 오케이. 한번 재볼래 그러면? 한번? 네. 아 이거 아니 그렇게 재는 게 아니야. 우리 뭐 이렇게 있잖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이렇게 하면은 막 이런 이쁜 거 있잖아 그거 뭐. 어때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아 아니 47이 아니라 키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나 약간 맞았어요 밸런스? 밸런스? 완전 좋지. 아 좋됐다 이거 너 이제 되게 너 팬들이 맛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알았어 알았어. 네 신고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일단 어 애들 미안. 그래. 아 행복 방송이라 내가 화내지 마세요. 응? 화내지 마세요. 그래 그래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그러면은 키는 뭐 일단
그래. 네, 163 이렇게 적어놓고 몸무게는 네. 몸무게 몇이야? 몸무게? 어 몰라요. 몰라? 그럼 내가 들어봐도 돼?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나는 그 몸무게는 모델이라 하니까 모델이라서 비밀. 어, 모델이라서 비밀, 비밀. 그래서 내가 모델 한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받았어. 영상까지 받으려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보통 이렇게까지 방송할 필요 없는데 너무 미, 너무 이쁘니까 사진 한번 볼게. 네. 이게 모델로 활동할 때 찍은 사진이야? 네. 맞아? 언제? 어 여름에? 여름에? 작년 여름? 작년 여름? 그때 와. 더 말랐어요. 그때 더 말랐었다고? 그래서 요즘 많이 안 해요 모델이 살이 쪄서. 아 대박. 하나 두 번째. 와 아니 이렇게 생긴 건 무슨 느낌일까? 하, 너무 이쁘다 진짜. 와, 그러니까 머리 색깔마다 좀 이미 느낌이 틀린 맞아요. 건 알고 있어. 확실히 그건 틀려. 아니 이거 보면은 나는 나도 여, 나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 네. 해외 영화 무슨 뭐 어떤 배우 닮은 것 같아. 배우. 이 사진? 어. 어떤 배우? 아, 그 떠오르는 배우가 그 이름을 모르겠어 진짜. 어 근데 너무 이뻐. 아 예. 엠마 왓슨? 엠마 왓슨. 엠마 왓슨 어, 좋아요. 네. 저 해리포터 완전 큰 팬이에요. 와, 엠마 왓슨이 비... 하, 오케이 오케이. 어, 이 친구분은 누구셔? 헤어 아티스트? 아티스트? 얼굴은 가릴게. 네. 와. 이게 포토샵 그런 게 없지. 여기는 없어요. 없지. 그냥 카메라로 찍은 거지. 네. 머리 저렇게 하고. 네, 네. 이 사진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색깔마다 틀린 거야 머리 색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오니까 또 할리퀸 느낌이잖아. 마고로비 머리 근데 다 하고 와서 머리 풀 수는 없을걸? 그지? 오늘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하고 왔어? 아, 저 때는 그냥... 이쁘게 하고 왔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냥 할리퀸. 아 농담이 농담. 그래도 이뻐. 좀 가볍게 온 것만도 아. 너네가 이렇게 채팅을 이렇게 하면은 어 내가 힘들어진다고 얘들아. 이뻐. 저 근데 저건 더 꾸민 거잖아 그치? 혹시 성형한 데는 있어? 전? 필러.. 필러? 필러? 네. 어디? 입술? 입술? 네. 아.. 입술 필러는.. 요즘 많이 하죠. 어 요즘 많이 하지. 네. 요즘 앞으로 가도 거의.. 살짝 앞으로 가도 여기? 어. 요즘 필러는 시술이지. 그러니까 나의 성형은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네. 뭐 넣냐 뭐 이런 거지. 다시 받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다고?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이 정도는 좀 작지 않아요 입술? 입술? 네. 아니 입술 큰데? 내 입술하고 거의? 비교하면 엄청 큰데? 야 다 A4 용지 가져와봐. A4 용지. 작은 건 아닌데? 섹시하고 좋아.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마. 아 A4 용지 한번 가져와봐. 아 대. 아, 좀 뭔가 와 너네 채팅 잠깐만 그게 좀 이게 봐 머리 아파요. 내가 오늘 조이 온다 그래서 나 톨이 온다 그래서 네. 캠을 이제 고화질로 바꿨어. 어 좀 더 알겠습니다. 좀 더 고화질. 그 한번 대볼까 이렇게? 어? 어떤 테스트예요 이거? 뭐? 아, 한번 대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아, 내 크기 한번 보려고. 네. 이렇게. 저도? 아, 장난이고. 휴. 잠깐만. 어. 입술 그거 뭐 찍는 거 있어? 뭐 이거 틴트? 틴트? 네, 가방에서. 가방에서 틴트 좀 주세요. 틴트. 해서 여기 입술 크기 한번 재보려고 그러지. 애들아 좀 그만 좀 해 줘. 채팅 오늘 안 보고 싶다. 어, 좀 꺼버릴까 진짜? 어, 틴트 틴트. 얘가 BJ야 BJ. 어 BJ고 그 너네는 그 펜체스로 가야 되겠다. 어질어질하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
이게 한번 이렇게 해보, 여기 찍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어. 아니, 아니. 아빠 손으로. 어, 어, 내가 이러고 있을게. 어. 이거는 내가 보관을 할게. 알았지? 네, 여기. 어, 내가 보. 저 할게요. 어. 얼마인지는 제가 이따가 공지에 올릴게요. 어. 입술이 이 정도면은 작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입술 이뻐. 엄청 이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야, 이거 진공 냄새 안 나게 알지? 향 안 나게. 그래 그래. 자, 그러면은 요거 했고 좀 질문을 좀 할게. 요거.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해. 약간. 네, 네. 그래서 그래, 언제 와서 살고 있어? 지금 얼마나 살고 있는 거야? 4년. 4년? 네. 19살 때 온 거야? 네. 왜 왔어? 그냥 먼저 여행 가려고 왔어요. 여행? 여행. 아, 한국에 뭐 꽃이 뭐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었어요. 원래 관심. 왜냐면 이모가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이것저것 먹고 한식 그리고 선물 많이 줬어요, 이모. 태권도 선수. 미. 아, 진짜? 어, 태권도 선수였어. 이거 몰랐어요. 어, 나 진짜 선수였어. 아, 멋있어요. 어, 이거 이제 바꿔줄게. 좀 약간 이 정도 분위기면 약간 기빈 대접 해야 돼서 어. 네, 불편할 것 같아. 아 진짜. 아 뭐 보여줘. 보여줘? 발차기? 어? 네, 주세요. 내가 게스트인가 봐. 아, 뭐 어떤 발차기?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어, 이게 저 따라 해볼게요. 따라. 아, 오케이 오케이. 따라. 네. 어, 이리와. 치마잖아. 네. 어. 치마. 치마? 어, 오케이. 저, 어, 작게 줘. 와, 센스 있네. 와. 여기서 외발 터면 안 되고. 야. 와우! 이렇게? 어. 해봐. 네. 해봐. 어떻게? 어. 와우! 아. 아, 내가 나중에 할게요. 발차기는. 토크하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어, 근데 옷 너무 좋아. 좋아요? 핑크색이 잘 어울리네, 진짜. 아, 발차기나 함부로 안 보여주고. 아무튼 뭐 위모님, 고모님이 태권도 선수? 네. 어, 그래가지고 왔다. 한국 음식 좋아가지고. 네, 완전 맞아? 어렸을 때부터. 네. 어, 좀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듣고 싶다, 약간. 끝났나? 얘기가? 그래서 나중에 그 중학교 때부터 K-pop 좀 많아져서 그 K-pop, K-beauty? 아, K-pop? 네. BTS 좋아해? 그때 시작했어요. BTS 괜찮아요. 괜찮... 근데 K-pop 거의 안 들어요. 오, BTS, 어, not bad, 네. not bad. 어. 좋아하세요? BTS? BTS? 내 신. 난 어... 신이라고 생각을 해, BTS. 신? 우리 BTS가 진짜 한국 다 알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쵸. 좀 긍정적으로. 네. 안 좋은 인식도 안 좋은 거 바꾸고 다닐걸?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멋있어. 저도. 아, BTS 들어가고 싶다, 나도. 그럼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어? 음악. 발라드. 발라드? 응, 발라드. 전 밴드랑 힙합. 아, 밴드랑 힙합? 아, 네. 노래 잘해? 밴드 음악. 그냥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어, 나는 그치, MC 때문에 이따가 노래 지금은 못한다. 노래 한 소절씩 불러주게 할래? 어? 어떤 노래? 내가 불러주고 싶은 거는 뭔가. 뭐였지? 의식의 흐름대로 하려고 그랬지. 잠깐만. 이 노래가 아닌가, 이거? 어, 어. 아유, 좀 별로예요. 어, 살려서 고맙다. 어, 지루해요, 좀. 아, 이거는 안 할게. 약간 바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오케이.
어 다른 거 잠깐만. 너 뭐 진행 뭐 그런 거 뭐 막지마 약간 이런 거나. 오케이 최대한 좀 풀게. 잠은 많이 잤어? 네. 온다고? 어 난 많이 못 잤거든. 본다고 설레가지고. 내가 아까 막 BJ들한테 막 얼굴 보여줬거든. 네. 인형이냐고 막 그러더라고. 성태도 막 보고 싶다 그랬었어. 성태 알아? 성태? 성태? 김성태. 네. 알아? 봤어요. 어디서? 뭐 하는데? 아니 그냥 인터넷에서 봤어요. 모르잖아. 응? 모르잖아. 알아? 얼굴? 어. 얼굴만 봤어요.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아 눈빛을 읽질 못하겠어. 잠깐만. 자 일단 한국에 온 이유는 들었고 그 본인이 이제 느낄 때 한국 남자의 뭐 이제 좋은 점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좋은 점? 일단 관리 잘해요. 관리를 잘한다고? 네. 한국 남자들이? 스킨케어, 헤어 이런 거 패션. 아. 패션도 잘하고. 아 그런 관리를 잘한다? 네. 왜? 어 그 그쪽 립밤 바르고. 아 그런 게 좋아? 그런 게 좋은 건가? 네. 외국 나는 좋아서. 메이크업 하는 남자 좋아서. 어 봐봐 이런다니까. 이게 근데 앞에서 대놓고 하면 싫은데 이게 좀 관리하는 거 좋잖아, 그지? 네. 그래 좋다니까. 아예 관리 안 하는 것보다 좋지. 그리고 또 뭐 있어? 아, 사진 잘 찍어요. 사진을 잘 찍는다고? 네. 한국 남자들이? 아 그건 맞지. 어 맞아 맞아. 잘 찍어. 폴란드에서 보통 잘 안 해요. 아 너 이미 하나 찍었어. 이렇게. 그 왜 왜 아 사진을 난 아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잘 찍어주는 사람은? 잘 찍어주는데. 어 나는 잘 찍어줘. 난 내 얼굴을 잘 못 찍어. 어 어떻게? 그 나는 너를 나는 찍는 걸 좋아해. 이렇게. 네. 나는 어 이렇게 내 얼굴 노노노 이렇게 오 아, 그, 네. 막 이렇게 찍는 거 좋아한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걸 잘해. 네 찍어줘. 네 찍어주세요. 내가 이거 그냥 잘 찍어요 사진. 아 너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보게. 넌 필터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네. 구화질로. 하, 진짜 이거 그냥 카메라로 찍었거든. 와. 아 소통이 안 될 수 있지 얘들아. 어. 생각보다 내가 힘드네. 자 이거 보여줄게. 어디갔니? 사진 인스타도 하지. 인스타 뭐 구경해봐야 되겠다. 잠깐만. 아 니들 자꾸 너무 뭐라 하니까 이제 내가 그 소통이 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더 힘들어지지. 보여줄게. 잘 찍는 편 아닌 것 같아요, 오빠. 아, 그냥 필터가 없어 이거는. 이건 필터가 없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아니 그냥 지금 바로 찍었기 때문에. 아 오빠라고 했다고? 오빠 맞지 얘들아. 존나 이쁘긴 하지. 아저씨 아니에요. 아 누가 봐도 아저씨라고 그래. 몇 살로 보여? 딱 보면은. 몇 살로? 어 나이 33살로는 안 보일 거 아니야. 폴란드에서 아마 고등학생. 아, 그, 아, 내가 이렇게 가면은? 네, 폴란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이. 아, 나, 아. 아, 너도 그러니까 못 알아보겠다 이거지? 나이를 잘 가늠을 못하겠다? 저 이미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좀 어려서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렵게. 아, 본인이 봤을 때 이거를 물어봤는데, 잘 모르니까. 자, 채팅창에서 뭐, 약간, 뭐, 인종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다 강퇴, 알았지? 막 채팅하는 거. 아, 동양인이 젊다고? 아 내가 니네 여기를 통역을 해주는 애들이거든? 18,000명이 통역을 해주고 있어. 18,000명. 18,000명. 네. 18,000명이 통역을 해주고 있어서 너가 얘기하는 걸 내가 이쪽에 한번 필터를 거쳐서 와.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리고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뽑자면은? 아 데이트. 데이트 잘해요. 데이트 잘한다고? 네. 데이트 해봤어? 아니에요.
해봤네. 아, 그지. 아니 4년을 한국에 살았으면은 데이트 해볼.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안 믿어, 안 믿어. 아, 데이트. 아, 이따 물어봐야겠다. 데이트를 잘한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다. 간장소 선택. 이쁜 카페. 내가 전시회. 응? 이런 거. 폴란드 남자들이 집에 있는 거 좋아요. 그냥 집에서 있는 거 넷플릭스 보고. 내가 폴란드에서 태어났나? 사실? 나 근데 되게 좋아하거든 집에 있는 거? 아, 오, 나 폴란드 한번 가보세요. 어, 아까 어, 나 폴란드에서 태어났나 보네. 아, 집에 있는 거 집 데이트 별로 안 좋아해? 좋아하지만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좀, 네, 좀 지루해요. 아, 좀 지루한 거 싫어하는구나. 오케이, 아, 이해했어. 이거 혹시 먹을래? 아,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집에만 있으면 지루하지. 어. 질문을 내가 한 세 개로 준비했는데 의식대로 하는 게 좋긴 하겠다. 그냥 이것만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김치 요리. 김치 요리? 네. 들었지 동서가? 뭐 사연이 있는 거야. 넘어갈게. 그래서 이거는 질문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우리가 또 먹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진짜 남자친구 없지? 그러면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 기다려. 네. 이거 해봤어 이거? 아니요. 안 해봤어? 손으로 여기다 올려. 여기? 오른손. 이렇게? 응. 이따 올려. 이렇게. 이따. 네? 이렇게. 아, 애들이 18,000 대군이 있어가지고. 질문하면은 yes or no? 오케이? Yes or no? Yes or no?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 No. 거짓말 나오면은 소원 들어주기. 어? 아파요? 아, 아파. 오. 오. 야. 말했어요. 없어요, 남자친구. 안 믿었어요, 나를. 안 믿지, 안 믿어. 애들은 안 믿어. 너 역캠이잖아. 어. 응? 너 역캠이잖아. 네. 그래, 얘 역캠이야, 얘들아. 어, 일단 투루. 나 질문 하나 할래? 네. 어, 내도 심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네. 만약에 내가 거짓말 나오면은 라인 나오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소원. 어, 부탁. 썸 있으세요? 썸? 썸? 없어. 눌러. 여기? 어. 없어. 남자친구 썸. 없으시죠?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어. 여자친구? 그럼 썸? 없어요. 맞지. 알겠어. 아니 남자친구가 왜 나와? 너무 게이 같아? 남자 좋아하게 생겼어? 전 상관없어요 뭐. 아 내가 남자 나쁜 거 아니에요. 게이 만약에 오빠가 게이 있으면. 아 상관은 없지. 어제 방송 봤니 너? 아, 캐드버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분 되게 호탈하게 웃으시네. 내가 엔터테인먼트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엔터테인먼트도 아니야. 그냥 개인이야. 이거 뭐 팩토리 이러니까 조이 팩토리거든 BJ명이. 그래서 나는 기쁨 공장. 응? 조이 팩토리 기쁨 공장. 해피니스 공장. 아 우리는 그런 뜻 몰라. 그냥 딱 그냥 엔터테인먼트 같으면 엔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네. 어, 엔터가 아니더라고. 진짜 확실히 물어봤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 우린 뜻 그런 거 잘 모르지. 기쁨 공장? 나만 모른다고? 기쁨 공장. 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아 그 공장에 빠져야 되겠다. 저희 팩토리 기쁨 오케이, 오케이. 공장. 알았어. 나만 몰라 얘들아. 이제 빠다 공장에 들어 취직해야 되겠다. 저희 팩토리 그냥 네. 여기에 집중하면 돼. 응? 어 남순이랑 알아, 어 진짜 진지하게 알아볼 생각 있다. 막 남자로서 이성적으로. 네. 어? 생각 있다. 어떤 거? 한 번 더. 어, 남자로서 알아가고 싶은 생각 있다. 이성적. 어, 참 내 던져버리네. 타임. 네, 와글로. 네. 응? 아 이러면 다시 해야 돼 다시. 질문 다른 거야? 알았어. 올려. 괜찮아. 응? 이 질문 괜찮아요. 다, 어 알았어. 해봐. 다시 해야 돼. 이제 이거 떼면 안 돼. 네. 손 떼면 안 돼. 알았지?
아, 질문 이걸로 할게. 할게. 아, 대답을 뭘로 들을지 모르니까. 어, 진짜 이... 남수원이를 이성적으로 알아갈 생각 있다. Yes or no? No. 거짓인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지루해 또? 알았어. 이게 던져버릴게. 어. 생각보다 나도 국제우결, 나 오늘 너 온다 그래서 국제우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다 얘는 이제 그런 게 없나 보다. 욕심이 없네. 어... 오케이. 일단은 너의 근데 나 내가 좀 남자로서 안 본다 했잖아. 왜 아니 그때 사실 어떤 사람이면 절대 이렇게 안 봐요. 응? 저는 봤을 때 안 봐요 이렇게. 뭐라고? 안 느껴요. 어? 어 뭐라고? 뭐라고? 아 처음 봤으니까? 네 절대 없어요. 아 한 두 번 두 번 봐야 돼? 두세 번?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보면 그때. 되지 그죠? 어. 아니 번호 안 알려주던데? 나 그 친부분 통해서 연락했잖아. 네. 너도 역캠이구나. 번호 왜 안 알려줘? 번호. 너 번호 없어? 알려줄게요 나중에. 안 되겠구나. 자 오케이. 자 넘어가고. 아니 왜 나중에 알려준다고 그래? 왜? 저는 뭐 봐야지 얼굴 다. 친한지 좋다. 자 오케이. 너의 이상형 물어볼게. 이상형. 이상형? 볼 때 뭐 보는지. 볼 때? 어 눈. 눈? 눈. 네. 눈. 왜? 눈빛. 눈빛? 이런 거. 아 눈빛? 내 눈빛은 어떤데? 비밀로 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이게 의미심장하게 달리니까 너, 내 눈빛 어때면 뭐, 영어로 해도 나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해도 돼 영어로. 영어? 응. 애들은 알아들을 거야 답을. 그냥 눈 아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전 약간 좀 특별한 스타일 좋아요. 아 눈 오케이 특별한 눈? 네. 아, 나 그 전에 특별한 눈이었는데 아 병원 갔다 오니까. 어 눈을 본다. 그리고 또 뭐 보는 거 있어? 네 패션 특별한 패션. 패션. 아 내 패션 어때? 전 좀 캐주얼 심플 특별한 편 아닌 것 같아요. 야 제수복 가져와봐 이렇게. 그리고 또 패션 눈 패션 눈 네 패션 그 다음 안 보는 거 없음 그 다음에 보는 거 없다 얘기해. 웃음 웃음 네. 내 웃음 어때? 이뻐요. 아 이렇게 바로 나온 거 보니까 눈 입 웃음은 이쁜데 다른 건 다 별로였나 보다. 오케이. 그래서 이상형을 너의 이상형은 근데 나라가 다르니까 이상형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한국 남자들을 준비했거든. 네.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오케이. 소개시켜달라면 다 소개시킬 수 있어. 인맥이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아 그치. 어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아 또 스포 해버렸네. 어, 자 폴란드 남자 BJ 이상을 찾기. 이거는 그냥 내가 맨날 호감도 측정 이런 거 하고 나니까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상 월드컵을 할게. BJ들. BJ? 어 링크 좀 줘. 아 여기 날라온 게 보니까 힙합하는 친구들이 많아? 저? 어. 네. 왜요? 인스타 한번 구경해봐야 되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인스타 한번 해봐 검색해봐. 아니요 아이디. 저 새로운 거 만들었어요 오늘. 아 세탁했어? 네. 어, 리셋 시키고? 근데 뭐 껄 너 거리낌 많지 약간. 아니 아니면 두 개 있어요 지금 인스타. 앞으로 아프리카 인스타도 할게요. 그냥 저 일반 인스타. 네. 아, 숨기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너? 사진 좀 보자 사진. 사진? 어. 어 자, 찾아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불편해. 네. 이렇게 빨리 쳐봐 검색. 아니, 오. 아니. 어떤 거? 어, 아, 너 개인 인스타. 개인 인스타? 어. 왜 아니 씨 알지 근데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알지. 근데 발로 많이 없어요 별로. 그래 얘가 뭔가 그 창피할 수 있, 뭐 부끄러울 수 있는. 아 네. 이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봐볼게. 역캠이었어가 역캠이다.
와. 어? 야. 아. 이러면 아프리카에서는 정지야. 아프리카에서는 어 안 돼. 법규 안 돼, 오케이? 네. 법규 안 돼. 아 이거 방송용이지. 잘 안 해요. 얘 개인 아니지. 응? 개인 아니지. 네. 이거 그냥 저희. 저, 왜, 근데 왜? 다른 거 팔로 해주세요. 그 저희 팩토리 인스타. 아 이게 개인이고. 아 힙합 하는 친구도 많은데 힙합 버를 모르니까 넘어갈게. 인스타를 받고 이상 월드컵 가자. 64강으로 갈게. 아 개인에 뭐 없어? 오케이. 이거는 그냥 왼쪽이 왼쪽이 네. 괜찮잖아? 이 기뉴다 한글 기뉴다 창현. 그 왼쪽이 괜찮으면 O 들고 네. O 오른쪽이 괜찮아 X 들면 돼. 이 왼쪽 오른쪽 그냥 집으면 되겠다. 말로 하면 되겠구나. 어 기뉴다 창현 한글 알지? 응. 어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왜? 오케이 오케이 내려놔. 오케이. 미안하다 얘들아. 어, 창현 쉴 때가 됐나? 기뉴다 창현. 창현. 창현? 네. 오케이. 샤코 타임 세야. 세야? 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네. 이유를 좀 듣긴 해야 돼. 세야 하면 왜 골랐는지.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존나 중요하구나. 오케이. 상윤 김인호. 김인호? 김인호? 어 네. 이유는? 눈썹. 눈썹이? 눈썹이 마음에 든다? 네. 어 여기도 먹히는구나. 알면 안다고 얘기해줘. 알았지? 아는 사 얼굴 본 적 있다? 오케이? 조금. 오메킴 남순. 오메킴 남순. 오메킴. 아니 남순 남순. 아 오메킴 오메킴으로 갈게 알았지? 오메킴. 사진만 남순. 근데 오메킴 좀 약간 어 웃기게 보여서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 사진만 남순. 네. 다시 하나 둘 셋. 남순. 남순. 오케이 오케이. 나 선택한 이유 얘기해 줘야지. 이유? 이어폰? 이어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그냥 더 예쁘게 나왔어요 이 아, 사진. 이어폰 와 나 저 살면서 듣도 못 아니 눈 이뻐요 여기. 아 눈? 사진으로. 어 네. 그때 병원 가기 전 눈이야. 오케이. 네 병원 가기 전? 이경민 전태규. 전태규. 전태규? 네. 왜? 전 특별해요 머리. 아 너 특별한 거 좋아해? 어 그러면 저렇게 머리 잘라야 되겠는데? 전태규? 진짜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해줘? 네! 어, 해요 오케이. 해요 지금. 용르팡유. 어려워요. 둘 다 잘생기긴 했어. 용르. 용르? 네. 왜? 아 몰라요 그냥. 이유는 없이? 여기 좀 더 큐티살 여기 좀 더 섹시. 아 좀 섹시한 스타일이야? 입 옷을 더 잘 아, 너가 더 잘 입어? 네. 어, 조던. 하얀색. 오케이. 하얀색. 기준이 틀릴 수 있어. 타요 직코. 타요 직코. 직코. 직코? 직코 알아? 커맨더 직코? 커맨더 직코. 아니요. 근데 왜 직코를 선택했어? 웃겨요, 사실. 웃기다고? 네. 웃기긴 하지, 오케이. 굳이 그런다 웃음 오케이. 이재동구. 이재동. 이재동 왜? 그냥 더 잘생겨요. 그냥 더 잘생겼어? 오케이. 뭐 좋아하는 뭐? 제 생각에. 어 기준이 그 말해주면 짧게. 네. 로이조 뜨뜨뜨뜨. 안 이쁜 사람 없어요. 그냥 스타일 달라요. 맞아. 로이조 뜨뜨뜨뜨뜨. 뜨뜨뜨뜨뜨뜨뜨뜨. 오케이. 왜? 이름. 아 이름이 웃겨서? 그리고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 메이크업 무조건 하고 다녀야 됐다. 확인하게. 김봉중 윽박. 윽박? 윽박? 왜? 아
더 이쁘게 웃어요? 더 이쁘게 웃어서? 웃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 맞지? 딱 보는 게 있네. 쪼에피롱 어? 롤 선생 여기 보면 돼. 아 네. 쪼에피롱 롤 선생. 그 쪼에피롱? 쪼에피롱? 오케이 오케이 쪼에피롱. 네. 이유는? 뭐야 눈빛. 눈빛. 오케이 오케이. 눈빛이 마음에 든다고? 연보성 김민규. 연보성 김민규. 연보성. 연보성? 왜? 왜? 웃어요. 웃어서? 네. 웃는 게 이뻐 보일 수 있지, 오케이. 그다음에 전수찬 김종우. 김종우? 김종우? 왜? 그냥 나을 것 같아. 응? 그 사람 나 약간. 이게 오케이.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오케이. 워크 만만. 블랙워크. 블랙워크?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아 그것도 얘기해도 돼. 근데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은. 아 진짜요? 아 이유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뿌꾸 베크. 이거 진짜 월드컵이에요? 왜 이런 사진 선택했어요? 아 이유는 안 물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약간 64강만 이유 다 물어보고 그다음 다 넘기면 돼. 그 뭔가 이유는 들어봐야지 고르는데. 눈이 아프고. 네 이 사람. 네. 골라야 돼. 닥쳐다쿠야. 금광연화 복염. 왜 이런 사진? 아, 좀 약간 복염. 웃긴 사진을 써. 웃긴 사진을 써 그게. 복염? 복염.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몰라? 네. 복염 모르면 다 모르네 거의. 복염? 왜? 그냥 사진 더 이뻐요. 사진 더 이쁘다고? 오 오케이 오케이. 그냥 화이트 티셔츠 좋아하는 건가? 난닝구 깨박이. 난닝구? 난닝구? 옷? 옷 때문에? 오케이 굳이 고르자면 옷이구나. 사람 얼굴하고 느낌 보니까 코트입니다. 임다? 임다? 네 사진 되게 잘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김유나 김석태. 김윤환? 김유나? 네 김유나. 스피드하게 갈게. 김기훈 이영호. 김기훈? 김기훈? 네.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김민중 민창기. 민창기. 민창기? 오케이 누가 그냥 1등 나올기는 궁금하다. 감스트 마린. 마린? 마린? 김태경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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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식 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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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하대 클템. 절하대. 절하대? 쭉 가까이 가도 돼. 가까이 가도 돼. 네. 오케이. 송병구 박사장. 성병구. 송병구? 병구 형이 저거 사진 인기 많아. 시조세 프레이. 시조세. 시조세? 오케이. 호진 갱승 제로. 호진? 호진? K-준바뜨. 어려워요. 어려워? K-준바뜨. K? K? 오케이. 세 글자 철구. 철구. 완전 특별한 편이에요. 아 지금 나온 사람들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있어? 철구? 철구 알아? 오 그 철구는 그냥 전 많이 봤어요. 아 많이 봤어? 네. 맞아 맞아. 자, 투표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꿀탱탱 오큐. 꿀탱탱. 꿀탱탱. 인기 많구나 꿀탱탱도. 최군 정윤종. 정윤종? 정윤종? 오케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뽑는 사람은 소개를 시켜줄 거야. 한 명 나올 거야. 결승전 올라가면은. 진짜요? 아이고. 진짜 한 명도 없었던 거 아니야? 워크 뿌꾸. 워크. 워크. 김정우 민창기. 민창기. 민창기는 뭐. 송병구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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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탱탱 남순. 남순.
장미랑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용누 김유난. 아 김유난? 김유나? 오케이. 세야 철구. 어 철구. 철구 철구. 아까 메이크업 좋아한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철구가 더 좋아? 좀 센티멘털. 철구. 응? 철구 철구. 오케이 오케이. 철순이네. K 이재동. K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K 알아? 아니면 되게 잘생긴 얼굴이야? 좋아하는 얼굴?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서? 고민 중? 아 그건 맞지. 이재동도 잘생겼지. 오빠? 누구 선택할 거예요? 나? 네. 넌 여기 개입하면 안 되지. 나는 개입 안 하지. 아... 난 너 선택하지. K 이재동. 게이. 김인호 보경. 보경? 보경? 인호가 탈락한다고? 김인호. 아 조금씩 너의 어... 너를 좀 알아가는 것 같아. 직고 난닝구. 난닝구. 난닝구? 오케이. 옛날에 역캠이야 역캠 알지? 역캠이야. 임다. 조에피롱. 어 어려워요. 임다? 임다? 사진이 포사. 오케이. 한 달밖에 안 해가서 몰라. 전태규 킹기훈. 전태규. 전태규? 정윤종 이상호.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제. 진짜? 응. 정윤종. 정윤종. 다 올라가고 있어. 파키 뜨뜨. 파키. 파키. 파키가 잘생기긴 했지. 창현 시조세. 시조세? 어 아까 시조세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조세. 창현이 떨어지고 시조세? 그냥 얼굴이 좀 특별해요. 그냥 좀. 아 뭐, 특별하게 생겼어? 모델 느낌? 모델 느낌? 오. 커져 약간 좀. 아. 와.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 특별하게 생겼어. 시조도 조류 닮긴 해가지고 그래. 다 취향이 틀리니까 절하대 연보성. 절하대. 절하대. 오케이. 윽박호진. 윽박. 윽박. 네, 윽박. 김인호 임다. 김인호. 김인호? 김인호 역시 잘생긴 누가 봐도 잘생긴 올라오나? 아 너무 김유나이를 보냐? 남순 김유나. 아, 나 옆에 있다고 해서 올릴 필요 없어 남순, 진짜. 남순. 아야 진짜 김유나 잘생. 기사야 남순. 빨리 때려치우라는 식으로 들린 것 같고. 오케이. 바퀴? 바퀴. 네 바퀴. 거짓말 하면 혼나 진짜 애들이 막 화내 알지? 오케이? 거짓말 안 해요 지금. K 철구. K. K. K가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이. 마린 전태규. 마린. 마린. 민창기 시조세. 어 어려워요. 와 이게 어려울 수가 있지, 그지? 진짜요. 와, 나도 이게. 처음 느껴보는 그 이상형 월드컵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유를 좀 들어봐. 민창기는 좀 어떻게 생긴 것 같고 시조세는 아까 들었으니까 민창기 어떤 느낌인데? 약간 누구보다가 잘생긴 사람? 어 누구보다 잘생기긴 했지. 근데 시조세 약간 좀 더 특별하게 생겨서. 아, 아니 사진? 눈? 뭐 영... 8강부터 할게. 8강부터. 다른 사진 있으세요? 어 그 정도야? 응. 오케이 오케이. 다른 사진? 그 정도요. 네. 누구를 보고 싶어 영상을? 민창기. 민창기? 둘 다? 둘 다.
시조세 봐도 되냐? 엄청나. 민창기. 그러니까 민창기는 배우야, 배우. 배우라서 볼 수는 없고 영상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 이건 봐도 되지 않더라. 그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코미디 빅리그 알아? 거. 코미디 빅리그. 아니요. 코미디 빅리그 나오지. 네. 발 안 보면 안 돼. 인스타? 네. 잠깐만. 인스타 봐보자. 뭐 인스타? 민창기. 야야 그 내가 할게. 잠깐만. 아니 아프리카 다시 보기는 민창기 거 잘 안 보는 게 그거잖아. 뭐지?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롤 하잖아 롤. 이렇게 생겼어. 역시 잘생겨요. 잘생겼지? 네.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나이? 다른 거? 어? 나이? 나이? 아니 지금 결혼 정보업체가 아니라 나이? 네 그냥 궁금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33. 33. 33살. 그다음에 시조세는 잠깐만 아프리카로 봐도 돼. 시조세. 엄마. 나랑 동갑. 민창기 친구. 여기. 와, 네. 아니 대박이다 진짜. 어쩔 수 없어 이게 너무 급해서 인스타로 봤어? 네. 네. 어쩔 수 있냐 뭐. 그냥 업보지 그냥. 민창기. 그래. 내가 민창기랑 붙었어도 얼굴이 아니라 저거 영상으로 졌을 거야 내가. 어떻게 저거밖에 없는데 얘들아. 뭐 이름은 저런다고 난리치고 채팅 강퇴해라. 야 동서가 관리해라. 억가들 윽박 정윤종. 영상 보고 싶으면 봐도 돼. 정윤종? 정윤종? 네. 영상은? 아니 아니. 영상까지는 오케이. 블랙옷 그 난닝구. 난닝구? 응. 머리 스타일이 너무 안 좋아. 아 여기? 그 워크 헤어 스타일 참. 이뻐? 잘 어울려. 아니야. 별로야? 네, 난닝구? 난닝구 하나? 오케이 난닝구. 영상 안 봐도 돼? 둘이? 오케이. 민창기 K. 민창기. 아 K는 영상. 네 보여주세요. 잠깐만. 오케이. 아 골랐는데 또 왜 보냐고? 아 잠깐 니네 야 블랙 다 너 지금 왜 보냐고 하는 애들 알았지? 아 스트레스 받네. 잠깐만 이걸로 볼게. 인스타 있어. 알았지? K? K. 영상으로 볼까? 영상? 이거. 오케이? 네네네.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민창기 K. K. K? 네. 자, 다시 보여 줄게. 좀 더 보여 줄게. 잠깐만. 아 인스타는 그 사진 그게 있다고 사진. 아 민창기도 사진으로 봤어. 그거는 억까하면 안 돼. 아니 한 번 더. 네. 오케이. K. 오케이 오케이. Uh-huh. K로 가. K로. 자 정윤종 남순. 남순. 진짜요? 진심으로 남순. 아니 그 약간 뭐 남성. 그냥 나 탈락시켜줘 그냥. 뭐 기분이 약간 좀 그래 약간. 남성. 오케이 오케이.
못 믿지. 아니 남수 이러니까. 자 김인호 마린. 김인호. 김인호 영상 뭐 쓰고 싶 보고 싶은 봐도 돼. 어차피 8강이니까. 김인호. 김인호 오케이. 인스타로 볼게. 똑같이. 인스타로. 그냥 뭐 클릭 안 해도 되겠지? 대충 보면 알겠지? 응. 오케이? 됐어? 마린, 마린 뭐 영상? 언어? 네, 좋으세요. 김인호, 마린. 인호. 야, 채팅 다 싹 넣어, 그냥. 연관 없는 거. 인호? 오케이. 파키 난닝구. 파키. 파키? 영상 필요 없어? 오케이. 네.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지? 파키? 지금 영상 네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바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바퀴가 여자친구가 있어도 이상형 이상형은 상관없잖아. 얼굴만 보는 거니까. 그죠? 그지? 여친 있는 거랑 뭔 상관이야? 여, 봤어? 잠깐만. 그걸 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얘들아. 네. 아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지? 아 나 내가 예민한가 보다. 야 타이레놀 하나 줘봐. 내가 두탕 깨어서 내가 좀 예민할 수 있나 보다. 잠깐만. 여자친구 없어. 알고 보니까 없어. 없어. 남순 파키.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얘기해 줘. 아 나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다 가까이서 보잖아. 아까 다 걔들 다 별로야. 알았죠? 남순. 오케이 오케이. 김인 오케이. 다 봤으니까. 김인호? 김인호? 네. 김인호? 어, 좀 뜯어줘, 동서가. 내 인스타 봐볼래? 내 인스타? 어. 나도 사진으로 비비면은 나도 급이 높지, 아이. 어, 내 사진. 어, 팬티 사진. 뭐예요? 아 숙제 아 광고 숙제? 광고 광고지 협찬? 광고? 어 협찬 협찬 광고. 아 나도 인스타로 사진 보면 진짜 난리나. 나도 난리야지. 김인호 인스타 다시 볼 수 있어요? 아니 김인호 골라도 돼. 왜 그래? 아 뭐 내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대놓고 너무 부담된다. 그냥 나는 자동으로 탈락시켜야 될까? 아니에요. 어 얘는 이렇게 뭐 좋은 차가 있어 막. 상 이거 상관없어요. 어 진짜? 진짜. 어 이런 거 안 봐 또? 네. 남순. 남순. 안 믿어도 돼요. 어? 안 믿어서요. 안 믿어도 안 믿지. 이거 왜 또 떨어진 이유가 뭐야? 그럼 이거 해봅시다. 거짓말. 거짓말 안 해요. 아 그래 믿어야지. 이번엔 믿어야지. 힘겹게 되게 온 것 같은데 왜 안 믿겨지? 안 믿겨지는 이유 내가 원래 좀 의심이 많아. 의심 사람 잘 안 믿어.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만약에 나 아니었으면은 김인호 아니면 K였어? 아, 나 앞에 나 아니었으면은 민창기 K 인호 그 중에서 궁금하다. 민창기 K? 어. 아니 민창기 K? 민 아까 아. 어, 기억나지? 민창기 K 인호. 아 그냥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민창기? 파키까지. 민창기? 민창기? 와. 바퀴? 와, 민창기는 내리에 싹 박히는구나. 근데 똑같구나.
민창기가 살짝 찐이긴 하네. 민창기가 그 배우야 파키도 배우. 괜찮아요. 파키도? 네. 어디서 탈락한 거야? 특히 그 금발머리? 파키 금발머리. 아 KK. K? 어. 아니요. 파키도 했어요. 수염. 수염? 아 이거 몰라. 이거 헷갈려 지금. 아무튼. 아 너무 아깝게 이거는. 파키도 했어요. 그 인스타로 봤어요. 그 중에 한 명 뽑는다면 누구야? 한 명을 뽑아야 돼. 그 중에. 나 빼고. 한 명? 응. 실제로 보여서. 아, 내가 너무 네. 질문을 많이 하나? 오케이. 넘어갈게. 아니, 나 궁금한 게 많아.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스무스하게 안 되는 거는 내가 먼저 얼어서 그런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아, 근데 이거 이상형 아까 1등 뽑았잖아. 그럼 내가 너를 소개시켜 줘야 되잖아. 나를. 뭐 어떻게 소개시켜 줘 내가 너를. 이게 좀 약간 이상한데. 아, 민창기로? 난 넘어갈게. 아, 이거 하고 이제 그다음 세 명 안 돼요? 어? 봐봐. 세 명 이거 있다니까. 그 세 명? 네, 세 명 소개해 주세요. 세 명을 아, 세 명 소개해 달라고? 네. 안 돼요? 아, 민창기, K, 파키 이렇게 김인호까지? 네. 오. 그 중에 한번 다 보고 이렇게 하려고. 이게 아, 그게 쉽게 볼 수가 없어. 아, 이거 그래서 그냥 세 명. 오케이. 안 돼요? 전화해 달라고? 아, 내가 지금 이제 한 명만 골라야 돼. 한 명. 아이고. 동영? 너 욕심이 많구나. 아, 넘어갈게 이거는. 아, 전화 연결은 더 안 답답할 수 있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 넘어갈게. 자, 그 다음은 요거 그냥 토크를 많이 하고 싶지만은 이거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해서 내가 10개를 준비했어. 물건 10개.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메인 직원이 와서 이렇게 딱 하나 놓을 거야. 그럼 그거를 사용해서 알아듣겠다고. 네, 알아들어요. 알았지? 네. 20초. 카운트다운 20초 안에 난 내 몸에다가 그거 활용을 해야 돼.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아, 내가 뭔가 말을 팍 하고 싶은데 알아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할게. 오케이? 이게 아, 오케이를 자꾸 이렇게 쓰면 여기에 물건이 올라올 거야. 올라올 건데 얘가 동생 하잖아. 20초 안에 그럼 나한테 5회 이상을 맞춰야 돼. 그 어디에 쓴 물건인지 알아들었지? 그럼 됐어. 상품권 줄게. 상품권. 만약에 5회 이상 못 맞추면은 내 소원. 오케이. 괜찮아? 네. 내 소원 삽시다. 뽀뽀. 뽀뽀 하는 거. 으흠. 응? 내 소원 뽀뽀. 소원? 어, 소원. 소원. 어, 뭐야 얘. 뽀뽀가 없는 거. 자, 그러면은 내가 5분을 할 테니까 카운트 준비됐어? 가자. 키 뽀뽀 말고 키스? 키스? 참. 난 니네들 시키는 대로 했어. 좀 오바한데 하지 마. 얘기하지. 자, 1번. 자, 일단 20초? 20초 안에 이거를 나한테 사용해야 돼, 숟가락을. 사용해요? 어,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아, 너가 아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네. 너가 알기론? 숟가락? 쿨링? 넌 쿨링? 동서, 네가 맞으면 맞다고 해. 맞는 거 같으면. 맞아? 잠깐.
explain to you. Okay? Like eating. Yeah, okay. Okay. Using his body. Okay? Oh, using his body. Okay. Okay. 내가 말했잖아. 영어 잘한다고. 엄마 섹션. 네, 되게 잘해요. Make it funny, okay? 네, 이렇게 하는 거? 어. 이렇게? 맞아, 맞아. 정답. 아. 정답. 좋았어. 맞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빼빼로? 빼빼로. 아, 저 이게 말아요. 어? 빼빼로 게임. 아, 너가 맞으면 맞다 그래, 동서가. 오케이, 알지? 그럼 빼빼로 게임 할까요? 20초 안에 해야 되니까. 어. 저, 그럼 빨리 해야 돼요. 맞아? 어,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좀 그만해. 오, 아니, 맞아, 오케이 뭐 맞죠. 다음. 뭐? 20초. 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어, 도와줄게. 나한테 내 몸에다 활용을 해야 돼. Using his body. 할 수 있어요? 이거 그 트러블 패스 아니에요? 좀 여기 좀 어떤 거 나왔어요, 여기 좀 트러블. 맞아? 정답. 다음. 잘하는데?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한국 4년 산 걸 내가 지금 오늘 알았으니까. 나 어떻게 하라고 하면 내가 자세를 취할게. 액션을 취할게. 그거 아니에요? 응? 할리퀸? 너가 맞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 땡. 땡. 땡? 응. 아, 어, 어. 땡. You know. 저 별로 안 아파요 이거? 아 세게 들어야지. 네. 와 맞아? 정답 정답 정답. 어. 이거 안 아파. 어. 자 알고 있네. 몰라도 되는데 이거 브라니에요? 어? 브라? 브라? 어. 브라? 너무 크잖아. 이게 어떻게 브라야? 머리? 잘 몰라요. 나한테 활용을 해야 돼. 이걸 내 몸을 어? 사용해서. 내 몸을 이용해서. 어? 아니 그건 좀 민망하네. 몰라? 몰라 네, 패스. 몰라요. 어, 땡. 오케이 이거 하나 패스. 다른 거. 근데 많이 하네. 요가. 어 좀 신선해. 참신했어. 바디 로션? 어 바디 로션. 이렇게 손 뭐 다 또 안 해 다 하는 거 같아. 아, 이 새끼라니 내 새끼야. 정답. 이 새끼가 한 번 나한테 이 새끼라고. 라스트 귀걸이? 아 맞아 아니야? 귀걸이야? 어, 귀걸이 귀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하니? 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뺄 수 있어요 나중에? 어어 빼 어. 그냥 어 아 나 나 같이 같이? 아 어 어 어 어. 뭐야? 어? 같이 할까요? 여기 되게 적극적. 어. 아 이거 푸는 아! 푸는 거 없어 이거! 왜 나를 이렇게 같이 게임 너무 중요하다. 오! 뺄 수 있어요? 안 풀리는 거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자 다음! 있냐? 맞출게? 다 맞춘 거 다 거의 한국인인데 거의? 어려운 거, 아, 나 이게 잘할 줄 몰랐어. 이렇게? 아, 얘 약간 그쪽이네. 네, 그런 것 같아. 그거 할 걸, 노잼박스를 할 걸. 아. 오케이, 근데 이거를 너무 다 맞추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거 하지 이러는데 맞출 줄 몰랐지. 잘 안 해. 이거 여기서 사용,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선물 줄게. 이거? 어 아까 여기 중에서
나 하나 못 맞춘 거 있어. 이거. 네. 어. 어, 일로 와봐. 이걸로? 아, 깨봐, 깨봐, 괜찮아, 괜찮아. 안 아파, 나. 스톤, 스톤. 스톤 해요. 네, 이렇게. 어, 좀. MT 하냐네. 아, 약간 마음이, 약간 마음씨는 좀 착하네. 이거 아 노 노 아 노 여기다 무슨 아 정리 오케이 요강수는 만 한 번 더 아 이 새끼야 아이 자꾸 뭘 자꾸 뭐야 너 아 어. 마음이 약한 편이네 근데 이거 보면은 마음이 안 약하고 그러면은 이게 팍 때리는데 어, 일어난 김에 댄스 할 줄 해보세요 어 해보세요 너 네 안 쫄았어 와 안 쫄아 해봤어요 너 또 해보세요 아, 너 때린 거 아닌데? 방금 나도 얘가 쫄 줄 알았거든? 그냥 깜빡하고 있네. 어, 아니야, 안 때려, 안 때려. 오, 얘 안 쫄네. 난 쫄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근데 저 아픈 거 안 느껴요. 들을 수 있어요. 너는 안 아프도 애들이 아프게 느껴지면 내가 잘못하는 게 돼가지고 이게 참 나라가 족 같아. 네. 이게. 어, 안 돼, 안 돼. 네 얘네가 아프게 느껴지면은 아 저 새끼 잘못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 무엇을 쓰든 뭐 했고 아, 이런 거 좀 많이 할 거 그랬다 좀 댄스 이런 거 할 줄 알아? 참 그래 아 이거 뭐 댄스 뭐 그래 밥 먹자 밥 뭘 하려고 하면은 뭐 하려고 이러니까 그냥 간단히 이거 준비했는데 얘들아 어 전자는 켜놓게 이게 하기 이렇게 그렇게 힘들었다 이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밥! 아까 좋아하는 거 김치로 다 좋아한다 그래서 네. 다 김치 했어 김치? 김치가 들어간 거 김치 들어간 거? 좋아요 근데 얼른 좀 방송을 많이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봤어 못 본 사람들은 김치 감슬로긴 알려주자 알았어 알았어 조이 팩토리 이렇게 들어가면은 말수가 많이 없어 말수가 많이 없어 난 처음에 방송 이렇게 좀 봤을 때 아 잠깐 어 뭐 강제로 하는 줄 알았어 강제로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먹방 하니까 와 우리 다른 모습도 한번 봐보고 싶다 와 매운 거 잘 드세요? 매운 거 잘 먹지 잘 먹어 어 말을 많이 안 해 그럼 나중에 매운 거 월드컵 매운 거 월드컵? 같이? 제일 지금? 매운 거 아, 매운 거 잘 먹어? 진짜 잘 먹어요 불닭볶음면 일단 줘봐 그러면은 불닭볶음면 그냥 컵으로 물 해서 줘면 돼 그냥 지금 하면 되지 염라대왕? 염라대 매운 라면 있어 먹을래? 먹어볼래? 금발미녀처럼 긴 생머리로 풀어봐주시면 안 돼요 나 물어볼게 천천히 종류마무님 쉽게 남토리 존버 아이디 아 자기가 먹을 수 있다니까 안 돼가 아니라 먼저 제안을 했어 뭐 효진, 매운 라면 있어 네 짜증나니까 매운 걸로 아, 남순이 그래. 먹어보자 그러면은 염라대왕도 한번 줘봐 일단 불닭부터 먹고 그 다음에 염라대왕 하나 오케이 오케이 스매밤네님 10회 핵불닭 먹으면 보다 더 매워요? 음? 핵불닭 먹으면 보다 더 매워요? 핵불닭보다? 핵불닭도 있을걸? 닭광우 아세요? 핵불닭 다 먹어? 아니 먹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프리트식주의자래 고기는 패치 순서부터 해봐야겠다 근데 음식 되게 아니 많이 먹던데? 저? 어 하루에 한 끼 먹어서 아 되게 많이 먹던데? 나 아까 먹방 보니까 일단 1단계 매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으로 가고 2단계를 핵불닭으로 가자 2단계 핵불닭 NS 두바이님 10개 3단계 레반도프스키 염라대왕 라면 먹었으니까 염라대왕으로 바로 갈게 2단계 창호야함님 10개 He was an erotic actor 잠깐 소통 한번 해볼래? 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살짝 이리 와봐
앞으로 가서 담배도 피고 해야겠다. 민우현우 강훈 임식계 레반도프스키 발롱도르 못 받은 거 좋았다 예스 오원호 레반도프스키 항상 나와요. 소통하고 소통 말해줘. 스매맘네 임식계 레반도프스키 이즈 월드칼스 개그맨 지망생님 10개 당구장 8표씩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진짜 빨라요 댓글. 효진님 10개 토리야 물결표 남순이 짜증나지. 선비코봉이님 10개 Do you know 박광호 Do you know? 진더블에 NS 캔디님 10개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vs 키오르트 지엘린스키 레반도프스키 잘 알아서 알아요. 남순이놈님 10개 33살 먹은 아저씨가 저러니 화난다 예스 오너 와슈트콥스키 아세요? 전 와슈트콥스키 레반도프스키보다 좀 더 좋아요. 머리 세팅했는데 왜 자꾸 풀어달라는 거냐. 이코나와 님 10개 진짜 이쁘네. 어 많아요 사람들이. 사다기 절광우 님 10개 레기아 바르샤바랑 레이아 그단스크 오버인 언더인 전 렉퍼스난 샹오야함 님 10개 He is having an erect 꼭 향도 10퍼스난이에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팀 보루시아 돌톤드 레반도프스키 vs 수아레즈 개그맨 지망생 님 10개 나는 내가 좀 이쁜 것 알고 있다. 예스 오어 수아로브스키. 어 너무 빨라요. 네 도르트문드. 폴란드 말해주세요. 폴란드? 당동 로데오. 진더브레이스텐 빅토리아 몬베스 칠라타. 우리 엄마 엠퍼센드님 10개. 소련 여자 아세요? 항상 이렇게 빨라요? 일시보드님 10개. 오 빨라 빨라. 진짜 빨라요. 폴란드 승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우현우 강우 님 10개 레반도프스키가 폴란드에서 국민영웅이라던데 팬페인가요? 어 폴란드? 네. 어 좀 약간 뒤로 지금. 팀태근 이해준 님 10개 남순이 잘생기. 폴란드? 뭐 알려주고 싶은 거 알려줘도 돼. 약간 근데 네. 옛날에 이게 채팅 보니까 이런 느낌 나는데 그 뭐지? 옛날에 일본 BJ 누구 있었지? 일본 여자? 어 되게 인기 많았던 히카린가 있었거든. 약간 진짜 그런 스타일로 방송했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된다. 레전드 역캠 있어 히카리. 히카리? 응. 진짜 막 별풍선도 막 이런 거 난 막 싫어하고 막 다 막 그랬었어. 모바일로 한번 보고 싶으니까 모바일도 한번 보여줄게. 포커스. 여기 캠. 기장점 20개. 나도 이렇게 좀 약간 자연스럽게 막 대화하고 놀고 싶은데 신하인 접수정님 쉽게 뭔가 왜? 내가 말 실수할까봐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 약간 지금? 어? 아니 너한테 얘기하다가 막 실수할 것 같고 막 그런가 봐 내가. 강남 백평남님 쉽게 차이콥스키 레반도프스키 스와로브스키 스키 남순이놈님 쉽게 우리 남순이가 좀 모자라요 이해해주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좀 배려를 많이 해서 그래. 히하스 에이섹슈얼 디펙트 그는 성적 결함이 있습니다. 델리오님 10개 남순이랑 콜스헤드 게임 하실래요? 좋아하는 콜스헤드 게임? 나한테 집중해야 돼. 잠깐만. 어디가 아 내가 하다가 실수할까봐 약간 그래도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은 내가 외국인을 많이 상대를 안 해봤으니까 뭔가 내가 방수 인방 생각하다가 뭐 실수하면 어떡해 약간. 아니 걱정 안 해도 돼. 응? 아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많이 해서 다 두 번째 볼 때 내가 안 그렇게. 모바일 해봤어 방송? 아니요. 모바일 방송으로 보여주려고 얼굴. 이쁘니까. 방송할 때 막 힘든 거 있어? 방송할 때? 어.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 네. 뭐 방송하는 거 자체가 힘들지 않아? 뭐가 재밌어 방송할 때? 그냥 소통? 소통? 네. 외롭게 4년 동안 외롭게 지냈나? 뭐 외롭게 지냈을 수 있지.
잠깐. 이 봐봐. 뒤로 와봐, 뒤로. 뒤로? 어. 그럼 이렇게. 어. 여기 뭐, 봐봐. 이리 여기 일로 와봐. 이쪽 와봐. 아니 의자 가지고. 여기? 어. 아니야? 여기 앉아서 여기 봐봐. 이게 아마 더 잘 나올 거야. 여 캠은 좀 못 담을 수 있어. 보금님 쉽게. 소리 잘 들려? 오늘 레벨이 좀 다르긴 해. 소리 잘 들려? 목소리 들어가? 아, 오케이. 됐지? 소리? 이게 네. 너 실물이 좀 가까워. NS 별별별 아. 임십계. 이게. 눈 깜빡이는데 2초 걸림. 너 실물로 좀 나오는 거. 뭔지 알아?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냥 말하면 돼. 여기는 유천세 차발 임십계. 남수운 게스 이리오타. 이걸로 할까? 차라리 이게 낫지. 이 오늘은 이걸로 여기서 먹방을 할게. 개그맨 지망생 임십계. 나는 전자 좀 줄여야 되겠다. 이걸로 보는 게 나 캠이 나? 아 캠으로 하라고? 캠? 내가 약간 매니저 느낌으로 있는 거 아니 약간 나한테 궁금한 네, 건 없어? 저? 어. 뭐 나한테 궁금한 건 없어? 어떤 나라 가봤어요? 어 태국, 일본. 태국, 일본. 유럽 안 가봤어? 유럽 안 가봤어. 유럽 가보고 싶어. 가자 유럽. 코로나 풀리면. 네. 나 폴란드 가도 돼? 같이 가? 저. 맛있어요 폴란드 음식. 아. 어. 페러기, 비페러기. 페러기? 페러기, 폴란드 뭐 만두 비슷한 거 있어요, 페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가면 되지 왜? 아, 폴란드 한번 가보고 싶어. 폴란드 유명한 게 뭐지? 폴란드 껌? 껌? 아니에요, 그거 핀란드 거예요. 아, 핀란드. 8리터. 아, 아, 쏘리. 아니, 근데 컵으로 줘, 컵. 컵으로. 어. 아, 컵으로 줘, 컵. 컵에 담아줘. 아니 그 둘 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다 컵에 담아달라. 됐어. 아 나 폴란드 헷갈렸네. 됐어. 저 많이 헷갈려. 한국 사람들이 비슷했어. 대박장. 아니 뭐 쪽팔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아까 궁금했던 거 데이트 했는데 잘했다며 데이트 잘한다며 한국 남자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풀어줘 그 얘기를. 왜 뭐 잘했는지. 그냥 장소 네 이쁜 카페나 이런 거. 이쁜 카페? 네.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이쁜 카페를 갔지? 이쁜 카페를 골라갔다고? 뭐 사진 작가랑 네. 만난 거 아니야? 아니요.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남자친구 예전에. 예전에? 아 예전에 그냥 네. 어 아 나 빼고 다 그러라고? 알았어. 이 개새끼도 채팅창 뭔 말만 하면 지르려 병을 하네 진짜. 이걸 한마디로 안 할라 해도. 그리고 그 맞아요. 그 데이트 코스 어플 진짜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약간 대충 로맨틱 타입인 것 같아요. 폴란드보다. 아 로맨틱하다고? 응. 그런 면이 좀 있대. 나는 멜로드 좀... 노래 이런 거. 응? 멜로드 노래 드라마 보면 좀
로맨틱 편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 그건 드라마야. 그건 현실은 달라. 다 그런 거. 현실도 현실도. 아 너가 만나. 이거 보면 네. 아 너한테 잘했나 보다. 잘했나 보네. 연예인은 누구 좋아하는데? 전 말해도 돼요? 어 말해도 돼. 좋아하는 거니까. 아 상관 없어요. 상관 없어 없어 상관 없어 칭찬이니까 상관 없어. 남자 여자? 여자도 좋아해? 네. 아 여자 이쁜. 어 여자 이쁜 네, 상관. 남자 네. 남자. 네 미니스도 괜찮고 스트레이키즈? 어 스트레이키즈? 근데 저 K-POP 요즘 많이. 어, 누군지 모르겠어. 아무튼. 많이 안 들어요. 스트레이키즈네. 어 스테 아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네. K-POP 중에서 아마. 아 너무 많네. 이 중에 한 명이 없네. 되게 한 명 누군데? 다 좋아해 그냥? 이 사람. 이 사람? 네. 아 무쌍을 좋아하는구나. 이거도 상관없어요. 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네. 여자는? 여자?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이쁘다고 생각하는? 네. 여자 아이들 밴드. 어. 아 여자 아이들? 아 33이라 그럴 수 있어 알지? 어 내가 못 알아듣 내가 못 알아듣는 33이라 아 여자 아이들 아 이쁘지 않아요 이분? 이분? 빨간 드레스 어 이분? 네 어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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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지 이거는 내가 좀 모르는 게 그거지 불닭볶음면 이런 먹어도 매운데? 본인이 먹고 싶다 그래서 아 매운 거 잘 먹다 해서 네 오빠 나도 하나만 줘봐 같이 먹는 게 싫어요? 어? 같이 먹는 게 싫어요? 아 같이 먹게 같이 먹게 접시 하나만 줘 접시 젓가락질 잘하네 배웠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나 7살 때 맞으면서 배웠어 어 젓가락이 괜찮아네. 젓가락 이렇게 한 남자 어때? 이렇게? 어. 뭐예요 이거? 그치? 어, BJ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 BJ 중에 이렇게 젓가락 잘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먹어요? 어. 어떻게 해요? 얘도 이해 못하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먹어. 나 덜어주고 너 먹어. 네.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도 돼. 많이 안 먹어도 돼. 어차피 다른 밥 있으니까. 어, 맞아요. 조금만 먹을게요. 어. 근데 이 그냥 먹어도 맵긴 한데 매콤한데. 어. 아 조금만 먹을게요. 조금만 먹으라. 이렇게? 아니야. 어. 어 난 맵다고 살짝 느끼는데 이미? 응 이미 느껴요? 오지 나는 매운 게 살짝 오지 난 안 맵나 봐 불닭이 제일 맛있긴 해 면 중에 진짜 불닭이 짱이야 아직 안 느껴요 매운 거 못 느껴? 응 아 뭐야 얘 어 더운데 디진다 돈까스? 어? 다 먹지 말고 디진다 돈까스 먹으러 갈래? 네? 어 너랑 유튜브 찍은 콜라보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유튜브 콜라보 매운 거? 어 네. 좋네 친구 생겼다 친구 그래 나 같은 친구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응 나도 너 같은 친구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아 진짜요? 어 오케이 됐어 디진다 돈까스 일요일날 괜찮아 시간? 아 이거 나중에 말하자 네 이건 그만 먹고 염라대 한입 먹어봐 아무튼 안 매워요 안 매워? 응 조금 더? 진짜 신라면? 진라면? 오늘 다 먹을게 나 배고파서 면을 좋아해 면을 저도 응?
저도 면 좋아해. 혼자 살아? 응? 혼자 살아? 안 울어? 어. 아, 너 먹으려고 먹어. 쓰잘데없는 질문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게 근데 외국인 친구가 많이 없어 봐가지고 그거 줘봐. 봉지 봉지. 이거 또 매워요? 어 이거 매운 거야. 진짜 매워. 이게 라면 중에 제일 매운 거야. 오.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대화가 좀 다 대화법이 틀렸다 생각한 것 같아 방송에서. 그냥 물어보세요 편하게. 이거 겔포스 알아? 겔포스 막 위 매운 거? 이거 막 이거 약을 먹고 먹는 정도의 매운기가 뭔지 알아? 진짜요? 어 근데 너 이거 먹을 수 도전할 수 있겠어? 몰라요. 아, 뭐 한 입만 먹어봐. 한번 먹어볼게요. 불닭 먹고 아예 먹 통증 못 느낀다니까. 이거거든. 우유 줘, 우유 줘, 우유. 맵지? 안 매워? 와, 그럼 이제 디진다 돈가스도 안 매워래, 야. 국물을? 진짜 안 매워요. 거짓말. 아니요. 근데 맛은 없을 거야. 맛은 없지. 맛은 없어 이게. 근데 이거 먹기 싫은 맛이야. 맞아요, 맛 없어요. 좀만 먹어볼게. 어, 내가 먹어봤었거든. 이거 바로 매워요? 아, 좀 이따 매워. 매워? 어, 좀 와? 너 아닌 척 하는 거지? 응? 너 매운데 안 매운 척 하는 거지? 이거 진짜 안 매워요. 그래? 아직. 아우, 무슨 뭐 한강 라면, 한강 맛이야. 에휴, 맛없어. 한강 맛? 아우, 맛. 이렇게 말해요? 맛없으면 한강 맛? 웃겨? 아니, 이게 먹히네. 그게 아니라, 이게 한강 그 냄새, 한강 냄새 맛 있지? 그 비린 맛. 어, 알지? 아우. 예, 가져가, 이거. 아우. 어, 조금 먹으니까 난 안, 나 먹어봐서 안 돼, 매워. 아, 온다. 아, 어, 지금 조금 낼게요. 어, 매워? 어, 눈물? 매운 거 아니지만 좀. 너 눈물 났는데 살짝? 너 울어. 살짝 맞아? 어. 살짝. 어, 살짝 고였는데? 아 진짜 국물 이 정도 먹고 안 매우면은 아 나 매운 게 느껴지는데. 디진다 돈가스 한번 먹으러 가자. 엽떡가 이런 거. 아 우유 먹어 우유. 우유 먹지 마 먹지 마. 네. 네 이거 먹을게요. 아니 먹어 먹어. 이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근데 아 그렇게까지 안 매워요. 너 눈물 나는데? 고였어 눈물. 아니야 아니야. 그 머리카락. 어. 머리카락 때문에. 혹시 거울 있으세요? 거울 있으시냐고요? 네. 어, 있으시죠. 네. 거울 있어요. 네. 이런 거 같은데. 보이세요? 어? 어 보여 보여 보여. 아 머리카락.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아 귀찮네요. 어 매워. 식사 따로 안 줘. 어? 식사. 밥 줘야지. 네. 밥 먹어야지. 같은데 설구통화 시켜주자. 골간힘 10개. 아 웃기잖아. 귀엽다. 세상에서 봤던 힘 10개. 폴란드 가즈아. 보이세요 개기요. 아니 귀엽잖아. 웃기잖아. 내가 나만 이상한 거 아니잖아. 그렇게 배가 고파요? 어, 아, 나 면을 좋아해. 디진다 돈가스? 그래, 진짜 디지로 가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방송에서? 맨날 집에서 먹방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 케이님 10개. 안 매운데 눈물은 나네요.
아직 한국어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게 최고야, 님 쉽게. 영어 말할 때 진짜 웃겨. 응? 영어 말할 때 진짜 웃긴 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아, 친구들 사이에 좀 재밌는. 네. 아, 막대한 거 다음에 할게. 그 영어로 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Under. 그 평소에 방송 안 하면 뭐하니? 아, 뭐하니? 뭐해? 네? 뭐해 평소에 방송? 레니오님 쉽게. 저분 몸 쓰는 거 하니까 좋아하네 텐션 올라가. 마중 할게. 아직까지 그냥 먹방? 주식회사 먹방? 리오님 쉽게. 아니 방송으로 방송 안 할 때. 넘어가. 방송 안 할 때? 어. 머리 한번 풀어보자 하자 입을 것 같아. 요즘 공부 많이 해요. 한국어. 가는 게 최고야, 님 쉽게. 팔뚝이 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 패션. 공부한다고? 네. 무슨 공부? 진영이 한국어. 한국어? 내가 알려줄게. 너 나 영어 알려줄래? 내가 이것 때문에 생각한다. 좋아요. 위험한 동거하자. 방송 켜고. 제2의 어? 닭김치 들어가요? 닭김치 네가 김치 좋아한다 해서 김치로 다 준비했어. 와우. 김치 월드. 맛있겠다. 나 이 생각을 해봤어. 어, 방송적으로 원래 방송적으로는 나도 약간 좀 터닝포인트 있어야 되는데 얘도 터닝포인트가 있을 필요해. 서로 윈윈되면 좋은 거지. 비즈니스. 비즈니스. 저 강부어 일단 열심히 공부할게요. 김치 볶음밥 하고 김치찌개. 김치전. 한국 드라마 본 것 중에 재미있게 본 거나 요즘 즐겨 보는 드라마가 있나요? 너무 김치로만 준비했나? 조이는 왜 필요하냐고? 조이는 괜찮으세요? 어, 나 괜찮아. 아, 나 매운데 너 안 매우니까 신기하니까. 어. 후쿠쿠님 10회. 위험한 동거 너무 기대된다 냄새나. 뭐 물어볼라 했지? 까먹었다. 자는 게 최고야 님 10회. 너는 역캠 다 압살한다는 마인드야. 방송할 때. 아니 아니. 그 방송 왜 했어? 가져가서. 막 돈이 필요해서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뭐 약간 질문 좀 그런가? 나? 어 방송 한 어 왜 하냐? 왜 해? INFTJ님 저희 그냥 심심해서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나 목표가 궁금해서 이제 매일 아까. 같은 팬 들어오고 좀 행복해졌어요. 아 네. 근데 목표가 궁금한 거지. 아, 시비 거는 건 아니고 뭐 돈을 좀 약간 많이 방송하면서 많이 벌고 싶냐. 아, 벌면 좋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질문 이상하다 생각했어. 벌면 좋은 거지. 유명해지고 싶지. 어, 유명해지면 좋은 거지 이왕이면. 그지? 맞아요, 맞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질문이 이상했어. 그래. 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진 않잖아. 싫어요. 그래. 내가 질문을 자꾸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싫다고? 뭐가? 돈 벌기 싫어요. 네, 누가 아, 이렇게 해요? 아, 미안하다. 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어요. 그치? 응. 그냥 야외 방송? 어, 그래, 야외 방송 하고 싶지. 그래, 한번 하자, 야외 방송.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맞네. 아니, 1대1은 할 수 있어. 알다가도 모르겠네. 나 내가 사실 친구분이 오셔, 친구분 계셔. 친구야? 어, 친구 한국분이신데 얘기 나왔을 때 아까 좀 살짝 만났어. 방송하기 전에 10시에 딱 킨다 했잖아.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한국을 못한다 그랬어 나한테. 천천히 말해달라 했어. 그래, 그지? 지금 나 알아들어요. 아 그래? 어, 근데 네. 왜 말했어 그거를? 그러면 나는 한국 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천천히 말해달라 했어. 알려드린 게 좀 그냥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요 아직. 아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왜 먹었잖아. 왜 불알을까? 나보다 잘해. 막 다 안 먹어도 돼 알았지? 네. 아직 매워요? 어? 안 매워? 어? 와 얘 이런 걸로 약간 그 희열 느끼네. 나 하나도 안 매워. 나중에 매운 거 대결해.
나 얼마나 잘 먹는데. 얼음 좀 줘봐, 콜라랑 얼콜. 이런 걸로 기분 좋아하네. 기분 좋지, 너가 매운 거 더 잘 먹어서. 아, 진짜요? 그래서 저 한 번 더 안 만났어요. 봐봐, 너, 가끔 못 알아듣네. 이러니까 내가 자꾸 헷갈려 하는 거야. 뭘 너 뭐. 매운 거? 너. 잘 먹는 남자 사람. 못 만나봤다고? 그럼 만나면 아직. 되겠네. 여기 있잖아, 여기. 나 잘 먹어.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잘 먹어요. 아니,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매운 쪽 한 거야. 너 울었잖아. 머리카락이 오늘 머리카락. 아, 그렇다 쳐. 그렇다 쳐 머리카락인가 보지. 아. 그래서 한 눈만 울었어요. 알았어, 너 머리카락 붙었네. 아, 좀 갑자기 붙었네. 요리할 줄 알아? 뭐? 한식. 좀 너가 이제 너 좀 편해졌다 이제. 갑자기 네 한국말 잘한다고 인식이 되니까. 아니 한식이라면 그 중에도 이렇게 많잖아, 김치볶음밥. 이거 사실? 포괄적이게 얘기하잖아. 못 알아듣게. 사실 말해도 돼요? 사실 말해도 되냐고? 어, 뭔데? 별로예요. 별로야? 아니 괜찮지만 저도 요리 잘하는데 좀 김치 요리 진짜 잘해요 저. 그러니까 잘하는데 이거 맛이 별로라고? 그럼 네가 사 그러면. 네가 시켜. 아니 시킨 거 말고 네가 요리해. 요리하는 거. 어? 나중에. 아 너가 해준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 뜻이었구나. 끝까지 들어야 되구나.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이거 별로면은 다른 거 햇반 쏠래. 햇반 그거 아닌가? 햇반? 햇반? 아니 이거 괜찮아요. 근데 저희 만드는 거 더 맛있어요. 아 이거 나중에 요리할게요. 내가 한국말 잘 못해. 아니요 저 내가 못해. 내가 나 오늘로서 더 알았어. 나 한국말 잘 못하는 것 같아. 노력할 그냥 공박 물 공박게. 아니 거울 엄대음이 이렇게 될 줄이야. 아, 너보다 내가 못하네. 우리 게스트를 어떻게 5,000명 넘게 했지? 나 게스트 방송 있잖아. 5,000명 넘게 했어. 지금 몇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몇대 방송하면서 5명? 5,000명. 5,000명? 어 넘게 어. 했어. 어떻게 하고 살았냐 나? 와 나 진짜 놀랄 노짜다 진짜 지금. 그 MBTI 아세요? MBTI? 어 MBTI 알지? 어떤 유형 타입이에요? 와 그걸 내가 어제 못해가지고 아 해? 그 내가 해서 알려줄게. 나 그거 몰라. 아직 안 진짜요? 했어. 아직 그거 거치질 않았어. 그냥 궁금했어요. 아 너는 뭔데? 전 INFPT. INFPT. 그게 무슨 성 그게 무슨 유형인데? 아이유? 아이유도 같은 유형이에요. 아이유? 아이유. 그러니까 가족. 아이유가 무슨 그러니까 무슨 그 그러니까 무슨 유형이냐고 그게. 이거 그냥 읽어야 해요. 네 맞아요. 근데 방송에서 10분 넘게 걸려서 내가 해올라 그랬었는데 아이유랑 같은. 아 네. 그것도 그렇게 엮어버리네. 나 아이유랑 친해. 아 진짜요? 구라지. 아까 뭐 아니 방송적으로 뭐 친해지면은 많이 재밌을 것 같아. 일단 이쁘잖아. 일단 이쁘면 그걸로 된 거지. 네, 한국말도 되고. 되고. 근데 잘하는 편 아니에요. 어? 응. 어. 어. 내가 너를 너무 배려해서 그래. 나 배려하면 원래 사람이 그 말 어버버 되거든. 어버? 그럼 어버 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말하세요. 그럴게. 될 수도 있고 뭐. 뭐 하냐? 아, 너무 힘들었어. 미안해요. 아니 너가 잘해서 내가 아니 미안할 필요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그지? 응. 너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너를 많이 좋아하네, 애들이. 아 진짜요? 응. 계속 한국에 있을 거야? 네. 계속 쭉살 거야? 응. 계속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아마라는 거는 가야 될 수도 있어?
응? 가야 될 수도 있어? 어디? 폴란드. 폴란드? 어. 근데 폴란드 크게 싫어요. 거기 할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독일에서 살아요. 아 독일에? 어. 응. 형님 뭐 싫을 수 있죠. 아 비자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일 결혼 나와요.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 너 결혼? 나 별로 안 해. 나 비혼주의자야. 노 결혼 나도. 괜히 니들이 결혼 올려가지고 괜히 이상한. 나이가 몇 살인데 23살인데 무슨 결혼이야. 그치 오빠도 33살 무슨 결혼. 맞지 나 아직 40에 결혼할까 40살. 응?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상한. 너 이렇게 자 허리 아파? 삐딱하게 아니 이렇게 이런 건 좀. 알았어 알았어. 많이. 너 혈액형 뭐야? 응? 혈액형. 뭐예요? 혈액형. 블러드 블러드. 너 피. 피 맞아요? 피? 어. 어? 블러드 말. 타입 어 타입 타입. 블러드 타입. 오. 오? 오. 오 오 좋네. 남수님? 오 오. 오? 아 진짜? 오. L H 플러스 마이너스. 어? 비밀 비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손 대봐. 아 저. 밸런스 좋아요. 어 왜 말해? 나 장난이지. 나 B형 B형 B형. 미? B. 아 진짜요? 그 대도 않는 영어는 외국인 있으면은 그 나오는 게 버릇이냐? 와 난 대도 않는 발음 쓰려고 하니까 더 어색한 거 같아. 나 없으면 안 먹어도 돼. 맞잖아. 아니 그냥 괜찮아요. 보통? 나중에 요리해 줄게. 집으로 초대해서? 어? 내도? 방송 키고. 응. 방송 있어야 돼. 알았지? 응. 알았지? 뭐 했어 이거? 미안해요. 집으로 초대해 줘. 알았지? 응? 응? 집에 초대해 줘. 집 뭐예요? 집으로 초대해 달라고. 집 뭐예요? 아니 방송 끼고. 알아요 알아요. 얼음이 줘. 얼음 콜라 좀 줘. 어 아직 매우시는가 봐요. 아니야.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얘는 하나 그 나 못하는 거 하나 건덕지 잡으면은 그때부터 진짜 나 장난감 취급할 것 같아 진짜. 다 알아들었어 이거? 응. 진짜? 아 얘가 어디까지 한국어 하는지 모르겠어. 다 한다고 알짜면 되지. 지금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왜 아까 못한다? 머리는 거 있으면 그냥 말할. 그래. 근데 왜 아까 아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 끝나면 뭐 할 거야? 집. 집 이런 거 보니까 집이랑 남자로 만나 남자 만나러 가는 남자. 에이. 네 택시 게임 좋아하는 거 있어? 게임? 지금 거의 안 해요 게임. 원래 좀 어버워치 이런 거 좀 했어요. 응? 3년 전 좀 했어요 게임. 뭐 했어?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게임 뭐 좋아한대? GTA GTA? 어버워치? 위쳐? 위쳐 아세요? 위쳐 그거 막 집 폴란드 거. 아니? 그 게임 사이버펑크도 폴란드 게임이에요. 아 진짜? 응. 오. CD 프로젝트 회사? 위쳐가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집 이렇게 막 방 안에 막 이렇게? 아닌가? 응? 아니야. 위쳐? 아니야. 아 그게 폴란드 게임이야? 사이버펑크는 알고. 아 모를 수 있지. 나 오버워치 잘해. 아 뭐지?
GTA도 잘해. 매일 해요? 게임? 아니 게임 안 하지. 방송에 바쁘잖아. 방송 열심히 하니까 나는. 너 열심히 안 하지? 네. 아직. 그러면은 방송 말고 하는 거는 이제 모델 일이랑 또 뭐해? 음악점도 하고 패션 디자인 공부. 응? 아 맞다 공부한다 했지? 패션 디자인 공부랑? 아 직업 그니까 돈 뭐 직업 벌고 직업 하고 있는 거 있나? 일단 공 한국어? 패션 디자인? 나중에 너가 옷 나 골라줘 한번. 어 거디? 내 옷을 잘 못 입어. 아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도 골라줘 한번. 이렇게. 그래. 그치 내가 말을 못. 특별한 특별한 스타일 하이 패션. 진짜 공부 나 오늘 왜 이러냐. 다 먹었지? 아니 아니 아직. 아 너 배고파? 배고플까? 배고플 수 있나? 난 네가 나 먹는 거 기다려주는 줄 알았어. 이거 뭐예요? 계란 계란. 계란말이? 나 먹게 둬? 아 그니까 오케이. 너무 급한 거. 아 계란말이? 그쵸? 안에 뭐 들어가요? 치즈? 그 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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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아 잘 모르니까 알았어 알았어. 어 팬티티 좀 할게요. 안 보여. 채팅이 안 보여서 그래. 어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전혀 너희들이 채팅이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보여 채팅이 그래. 안 보여 안 보여. 좀 느리지 이제. 이제 볼 수 있지. 네. 아까 너무 빨랐어. 몇 살 위로까지 만나봤어? 저? 연상. 남자? 여덟? 응? 여덟? 여덟 살? 응. 뭐 나랑 별 차이 안 나네. 네. 여덟 살. 여덟 살. 많이 만났네. 많이. 아니요. 많은 사람하고. 나 몇 명 만나봤는데 한국 남자는 보면? 많이 안 만났어요 아직 사실. 기준이 내가 볼 때 너 거짓말한 것 같거든. 몇 명인지 모르니까. 응. 말 안 했잖아 아직. 연애? 어. 진짜 연애? 가짜 연애도 있어? 응? 가짜 연애도 있어 너한테? 뭐? 못 알아듣는 척하지 말고 못 알아들어 갑자기? 가짜 연애도 있어? 가짜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좀 이건 한국식 농담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 진짜 연애. 네 안 돼요. 아 헷갈려. 진짜 연애 몇 번이야? 세 번. 세 번? 근데 진짜 2번. 세 번 그냥 네. 진짜 두 번. 한 번 어머니 때문에 연애 해봤어요. 누구 어머니? 어머니 그냥 어머니 저 어머니 저희 어머니. 아 어머니가 이렇게 한국 남자 소개시켰어? 아니요. 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 어. 두 명. 아, 너 폴란드에서 이렇게 세 명 만났다고? 아니요. 아, 그 한 명 폴란드에서. 폴란드에서 한 명 살면서 그래. 그러니까 세 명. 그래 두 명. 한 번은 엄마 때 만났다고? 네, 왜냐면 그렇게까지 안 좋았어요, 이 남자. 근데 어머니 뭐 그냥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해 봐. 이렇게. 근데 잘 안 맞았어요. 성격. 아 성격 잘 안 맞았어? 어 그치 그럴 수 있지. 많아요? 나? 아니 안 많아. 아니 23살에서 많아요? 3명? 아니 조금 2명 진짜 조금이야 조금 연애 많아요? 아니 없는 거야. 아니 어 사실 한국에서 아니 없어. 아니야 아니야 없어 없어. 평균보다 없는 편이야. 없는 편. 아 진짜? 너 없는 편이야. 방금 내가 알아들은 거야 얘들아. 너 없는 편이야. 너 연애 많이 안 해봤어. 아. 그냥 그런 것 같아. 구랄까? 근데 구라잖아 너.
너 한 여섯 번. 아 진짜예요, 진짜.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이게 한 번에 다 알려고 하니까 저장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남은 여섯 번. 여섯 번? 어. 여섯 번 진짜로? 썸? 썸 몇 번? 아니 진짜 여섯 번. 썸 삼천 번. 오케이? 썸 삼천 번. 오. 젓가락 줘. 아 진짜. 진짜 연애는 여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그건 많지 않아요. 여섯 번. 33살 안 많지. 맞아요. 우리 생각보다 비슷해요. 내가 너보다 적은 편이야, 그렇게 따지면. 와, 진짜. 내가 썸을 많이 탔으니까. 햄버거 몇 개 먹? 햄버거 몇 개까지 먹어? 두 개. 두 개? 그럼 잘 먹더라니까. 술 잘 먹어? 진짜 잘 먹어요. 와. 매운 거 술 잘 먹어요. 술 먹어야지. 맥주는 음료수처럼 먹을 것 같아. 오빠는 잘 먹어요? 술 잘 드세요? 잘 먹지. 진짜? 소주 10병. 10병? 혼자? 응, 혼자. 너는? 몰라요, 소주. 아, 주량을 안 재봤어? 소주 좀 그냥 그래요. 주량 안 재봤어? 왜냐면 저 혼자 안 마셔요, 술. 아, 친구들이랑? 그럼 대충 주량 측정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뭐 양주 뭐 한 병, 두 병. 보드카 한 병? 보드카 한 병? 야 진짜 잘 먹는 거다 얘는. 와 그럼 클럽에 있는 뭐 보드카 한 병을 다 먹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네. 그거 먹고 안 취해? 클럽 거의 안 가요. 클럽에 있는 보드카를 생각했는데 미안해. 그게 아니라 먼저 클럽 이해해요. 오케이. 그럼 클럽 자주 가세요? 클럽. 이 한국에서 보드카는 거의 다 클럽만 마시지 않아요? 폴란드에서 그냥 집에서 먹어요 보드카. 아 나도 집에서 보드카 집에서. 그럼 와인? 어? 와인? 와인? 세 병. 세 병? 너는? 몰라요. 얘는 측정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세척이 오지는 것 같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아까 매운 거도 한 번도 못 느껴봤다 그러고. 죽을 때까지 마실 수 있다고? 냉수를 똑같아요. 너 철구 알지? 철구도 그냥 죽을 때까지 마시는데 한번 배틀 해봐. 배틀? 어. 배틀 해봐. 걔 죽을 때까지 먹는 애야 술. 훨씬 좀 오지지 약간. 너는 천사 방송인인지 사실인지는 봐야 되겠어. 아직은 내가 확인을 못하겠어. 그럼 소주도 좋아요 아니면 막걸리? 소주도 좋아하고 막걸리도 좋아하냐고? 응. 너 좋아한다고? 막걸리. 소주나 막걸리. 뭐 좋아하냐고? 좋아요? 나 막걸리. 막걸리? 저도. 막걸리 얼마나 먹어? 이거도 나 뒤질 때까지 먹어. 장독대 들고. 막걸리는 그냥 소다? 세계 음료수? 장독, 어? 음료수 아니에요 막걸리? 야,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와, 얘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음료수지. 막걸리는 안 취해서 안 먹어. 너를 콘텐츠를 다르게 짰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술을 먹으면은 아니 친구분도 계셔. 네. 친구분도 있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약속 또 잡아야지. 다음에 술을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뜨자. 응?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술. 오케이? 응. 얘는 하루에 두 개씩 빼야 되겠다.
뭐 컨텐츠 있으면은 하루에 두 개씩. 그러니까 만약에 매운 거 먹기, 옷 사기 그 두 개를 있으면 하나씩 나누면 안 되고 두 개 하고 술. 또 뭐 있었지? 아무튼 뭐 있으면 두 개씩 한 번씩 엮어야 돼. 아 요리까지. 요리하고서. 네, 요리. 어. 요리. 그 친한 뭐 유튜버나 BJ 있어? 유튜버? 스트리머? 아니 없어요. 오빠? 아, 없어요. 나 알면은 많이 아는 거야. 네. 나 얘는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조련술 약간 살짝 있는 것 같아. 이건 못 알아들었겠지? 저? 응. 알아들었어 방금? 응. 뭔데? 근데 이걸 알아들었다고? 아닐 것 같아요. 뭔데? 그냥 남자 좋아하는 거? 응? 없는 것 같아. 너? 응. 남자 좋아하는 거? 남자들. 어. 한 번 다시 해봐요. 방금 했던 말? 응. 조련술 잘하는 것 같아. 응? 조련 잘하는 것 같다고. 못 알아. 저... 못 알아. 봐봐 못 알아듣네. 무슨 다 알아듣는 척 하더니 못 알아듣는데. 아유. 에휴. 완전 아저씨. 아유. 아저씨 소리. 와 얘 존나. 짜증나긴 하네. 때려도 돼요. 뭐라고? 때려도 돼요. 때려도 된다고? 아 됐어. 와 이걸 이렇게 봤냐. 나 속상하다 진짜. 다 먹었어? 말을 해줘야 알아 알지? 네 다 먹었어요. 이제 상 한번 뺐다가 진짜 상치루게 생겼다. 기다리라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징쿠예. 응? 징쿠예. 징쿠예? 고맙습니다. 폴란드 말로? 응. 징쿠예? 징쿠예. 징쿠예. 근데 내가 막 뭐 영어도 배우고 뭐 태국말도 배우고 일본말도 태국? 태국말? 사바디카? 어. 사 이거 빼고 몰라요? 태국말? 코쿤캅. 코쿤캅. 땡큐. 사바디카 남자한테 인사한 거 코쿤캅 여자한테 인사한 걸 거야? 네. 사와디카 사와디캅 이거 달라요. 사와디카 어, 뭐 아무튼 파탑. 그게 그건가 보다. 어 간만에 방송다운 방송을 한 것 같아. 원래 방송도 쉬우면 안 돼. 막 가면 갈수록 어렵고 막 거세야 이제 이게 방송한 느낌이 나. 다음엔 안 어려울 거야, 그죠? 지금 안 매워요? 괜찮아요? 응? 안 매워. 오케이. 어, 너가 이겼어. 이겼어요? 마무리하자. 친구분, 목소리는 나오시죠? 친구분, 목소리는 나오시죠? 네. 마무리, 네. 아 노래 다음에 할 수 있잖아 노래. 얘가 이게 처음에 다 빼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안 도와줘. 여기? 응? 안 도와. 인사하자. 네. 오늘 방송 시간? 맞아. 방송 시간 뭐야? 아, 그러니까 방송 시 얘가 조이 팩토리 검색하면 돼. 조이 팩토리고 닉네임은 인스타도 조이 팩토리. 아마 검색할 수 있어요? 검색할 수 있대. 방송 몇 시에? 저 4시 30분? 보통? 보통 4시 30분 낮에. 맞지? 그래.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언제 볼 거야?
친구랑 몰라요. 어? 언제? 친구랑 얘기해서 그거 하면 되지. 그래. 아무튼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약에 합방을 하게 합동 방송을 하게 되면은 고생했습니다 하면 이제 안녕하고 이렇게 딱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가면 돼. 네. 알았지. 뒤도 안 돌고 그냥 가면 되는 거. 후. 다음에 또 봐요. 먼저? 어? 먼저 가는 거야. 배려. 네. 배려. 안녕. 영어로 이렇게 좀 설명 한국말 잘하더라. 바이.